그 여성 유력 주자가 이끄는 멕시코 대통령 선거.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이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첫 여성 대통령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아직 남성 중심 문화가 강한 멕시코에서 매우 이례적인 대선 레이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Es inédito, pudiera parecernos extraño y sorprendente en un país de carácter machista donde matan 20 mujeres al día. 현재까지 승리에 더 가까운 쪽은 여당인 모레나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입니다. 앞선 여론조사에서 야당 연합 소치틀 갈베스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습니다. Es llevar a México por el sendero de la paz, la seguridad, la democracia, las libertades y la justicia. 수도 멕시코시티의 시장을 지내며 자전거 도로와 전기버스, 빈민촌 연결 케이블카 등 굵직한 지역 사업을 추진했습니다.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미 연방수사국 FBI 출신을 영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. 섬세한 균형이라는 평가를 받는 셰인바움의 꼬리표는 바로 자신을 발탁한 현 대통령의 그림자. 오브라도르의 수렴 청정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그러나 여성 대통령의 탄생만으로는 여성 대상 강력 범죄와 남녀 불평등을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. Mientras los hombres y las mujeres y muchas mujeres no se reeduquen respecto de la igualdad de los hombres y las mujeres, la discriminación se mantiene y es el caldo de cultivo de la violencia. 그럼에도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멕시코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.